손 들어줘. 응? 손 들어줘. 아, 제발 한 번만. 짜증이 나. 저희는 인사동에 왔어요. 안국역에 왔어요, 안국역. 여기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오늘은 오픈 샌드위치 먹을 건데, 네, 지금 줄이 길어가지고 예약을 걸어놓고 지금 박물관을 보러 갑니다. 박물관은 예약을 해야 갈 수가 있대요. 짜잔. 오늘 완전 치렁치렁 느낌. 나 빨리 일로 와봐. 동생이랑 약간 시밀러 룩처럼 입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빙글 돌아주세요. 블랑파레 짜잔. 오픈 샌드위치에 나왔어요. 나는 옛날에 차라리 그게 덜 무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와. 조금만. 너무 착하지? 아, 나 감동받아. 이미 입에 넣은 내가 뭐가 돼? 쓰레기지. 언니는 이렇게 말 나눠주는데 말이야. 빵이라 어쩔 수 없나? 깨끗. 얘 8,700칼로리야? 아, 배불러. 아니, 잡나? 어딜 보는 거야 도대체? 짜라란. 아라리오 뮤지엄. 이건 무슨 제품인가요, 선생님? 나무? 나무가 뿌리가 드러났네요? 뿌리가 없는 나무. 아, 근본이 없다? 아니지. 근본이 잃었다, 이런 거 아닐까? 그거랑 다른 게 뭐야? 나 머리 어떻게 하면 좋니 진짜? 멋있습니다. 전시를 다 보고 나왔답니다. 가자. 이제 소품샵을 갈 거예요. 이번 경기 강수 안녕요. 중동지수 서울 공연입니다. 아름다운 그걸 꽂히기만 하고 있어. 내가 보여주지 말고 있어. 그게 뭐? 알고 있어. 버스에서 내리기 싫었어. 왜? 아, 버스에 안락하게 앉아서 가고 싶었어. 근데 날씨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소품샵을 갈 거예요. 여기다 RP. 그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로 찾았지? 내가 본 블로그에서는 찾기 힘들다 했었는데. 1층이래 1층. 짜라란. 오잉? 이거 에이씨, 커피나 마셔볼걸. 공포에. 우리 표정이 완전 이렇게 It's so hot. 아씨, 젠장 씨. 하늘 멀쩡하다. 짜증나.
응? 뭐? 못 올라간대. 응, 그러니까. 응. 뭐야? 공깃돌. 아, 공깃돌이구나. 귀엽다. 당신 가방에 드세요. 여기 앉아볼래? 짜란, 이 아바타 스티커를 이렇게 코디를 해주면 제품을 할인해 받을 수가 있대요. 그 치마가 마음에 드시나요? 어떻게 코디해 줄 거야? 전 여기에 이걸 입을래요. 제가 이거 이 나시 사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엄청나게 화이트 모드. 짜라란. 짜라란. 요번에 새로 나온 니트랑 치마는 봤었고, 요번에 좀 탐나는 게 잠옷들이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하나 사고 싶어요. 어, 요 가방도 요번에 새로 나왔던 거더라고요. 이거랑 보라색이랑 요런 무늬로 되어 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짜잔, 여기 2층으로 가는 길이에요. 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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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 와하, 여보세요. 헐, 목걸이. 귀여워. 내 것도 해줘, 내 것도 해줘. 어? 내 것도 해줘. 우선 준다는 건가 봐. 요즘 뽑기가 대세인가? 그냥 갈까? 뽑기 하셨나요? 아, 네. 저한테 보여주시면 되는데. 어, 우산인데 우산 안 못까지 갈 것 같아요. 안 가져가실 때 누군가 우산이네. 네. 우산 뭐야? 우산 말고 뭐 있어? 우산 말고 있을까? 말투 왜요? 어디로 가요? 맨날 걸려. 왜 눌리지 않으면 귀엽다 이 소리야. 나 머리 좀 놓는 거 예쁜 거 같아. 왜 얘가 왜 이렇게 초점을 못 잡지? 아까도 되게 안 잡히던데. 아 맛있겠다. 이건 당장 수혈을 해줘. 이제 그 자기 거랑 난리야. 살 빼면 돼요, 진짜. 확 연동해요. 맛있어.
할 것 같아. 갈색 회색 옷이었던 것 같아. 저희는 토끼장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저녁을 먹고 갈 거랍니다. 오늘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라라라라라. 다리 아프세요? 네. 요것이 토끼밥상이네. 기정. 근데 나는 오늘 크림 우동이 진짜 너무나 먹고 싶어. 토끼 카레. 어? 매콤하고? 더 몇 개는 못하겠대? 그런 건 안 써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 웨이트 근데 진짜 빨리 빠진다. 짠. 그래. 너무 좋다. 짜라란. 진짜 오랜만에 먹는 토끼전. 이거 뭐였죠? 스테이크 덮밥인가요? 어. 스테이크 덮밥이랑 이건 뭐죠? 이거 토끼전 카레 우동. 한번 좀 들쑤셔 주시면 안 돼요? 와우. 와우. 이거 원래 이렇게 섞어 먹는 거 맞지? 몰라. 그러지 않아. 난 이게 진짜 솔직히 아주 매콤했으면 좋겠거든. 진짜 불닭맛급으로. 아? 그러면 나 또 앵그리해진다. 앵그리. 매운 거만 먹으면 진짜 맨날 앵그리버드처럼 화가 잔뜩 나. 앵그리 너무 잘 먹겠습니다. 선재미. 맨날 토끼 먹으면 그 토끼 맛상 뭔지 알지? 하나도 없네요. 맛있다. 근데 카레를 먹고 불숨을 쉴 때 그 목이 굉장히 칼칼해요. 이거 와사비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아, 배불러. 저희는 밥을 다 먹고 나왔어요. 이제 집으로 갈 건가요? 네. 네, 집으로 갈 겁니다. 갑시다. 좋아요. 집으로. 짠. 오! 오! 짠! 저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다리 아파요. 오늘 진짜 엄청나게 많이 걸었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부츠나 이거 워커 같은 거를 즐겨 신으니까 이게 신발이 좀 무거워서 항상 이렇게 발이 너무 피로해가지고 그래서 피곤한 것 같아요. 오늘도 하루 종일 피곤하긴 했는데 하여튼 재밌게 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라리오 뮤지엄을 이제 먼저 갔었는데 거기가 입장료가 1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되게 볼거리가 진짜 많고 약간 미로처럼 이렇게 숨은 공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는 재미가 진짜 있었어요. 되게 기대도 안 했는데 동생이 계속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되게 만족을 많이 하고 온 미술관입니다. 이제 뮤지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RP였나? RP 무슨 소품샵이 있어요. 거기 서촌에 있는 소품샵인데 거긴 가고 싶었는데 거기가 일요일날도 한다고 분명히 돼 있었는데 오늘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못 간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크랭크 쇼룸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다 왔는데 지금 얘가 빡빡이가 됐는데 요런 아바타 스티커를 줘요. 이거 진짜 저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하던 건데 요 스티커를 줘가지고 요거 이제 하나의 그 크랭크 코디를 만들면 여기가 이게 보면 다 크랭크에서 판매하는 옷들이거든요. 요거 갖다가 코디를 하나 만들면은 거기 그 쇼룸에 있는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요번에 옷을 몇 가지 사왔습니다. 일단은 요거. 일단 요거는 이제 나시랑 가디건 세트. 그다음에 짜잔! 요거는 이제 체스판 무늬 원피스. 그리고 요거는 짜잔! 요거는 반팔이랑 긴팔 이렇게 되어있는 약간 뭔가 펑키한 그런 느낌의 티셔츠인데 크롭 티셔츠인데 사실 요거 말고 가방이랑 또 하나 더 샀는데 뭐였지? 그 니트 크롭 니트 베스트도 샀거든요. 귀여운 거. 근데 이제 그게 뭐 조금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배송으로 받기로 했어요. 하여튼 요거는 이제 제가 그 가을옷 하울 할 때 그때 같이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래서 크랭크 쇼룸 갔다 왔는데 공간이 막 엄청 큰 공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너무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잘 꾸며져 있고 딱 크랭크 특유의 뭔가 하이틴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귀여운 공간이어가지고 좀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태원역이었거든요. 이 크랭크 쇼룸 있는 곳이 그래가지고 이태원역을 지났는데 이렇게 그 요번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인지? 영화일 거예요 아마. 근데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그렇게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받아왔어요. 이거 그 캡슐 아시죠? 이렇게 뽑기 캡슐.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공깃돌을 줘요. 이 공깃돌은 그냥 일반 공깃돌인데 아마 거기에서 뭔가 중요한 아이템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에 쓰는 걸까? 하여튼 오늘 생각보다 되게 뭘 많이 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다. 이제 제가 사실 브이로그를 정말 오랜만에 찍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 고갈을 겪은 뒤로 이 영상이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참 막 브이로그를 막 쌓아놓고 찍어놨더니 이게 편집할 시간은 없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묵혀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됐는데 지금 벌써 여름이 지났는데 막 봄 브이로그 올라가고 이러니까 저도 편집하는 저도 재미없고 뭔가 시기적으로 올라가는 시기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브이로그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최근 빨리빨리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 서울 나들이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